바로 어제였습니다. 장대한 스케일과 막강 캐스팅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은 드라마 칼과 꽃. 아, 그래서인지 수많은 취재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비운의 서자 연충령을 맡은 주연 엄태웅 씨. 궁금합니다. 또 베테랑 연기파 배우 김영철 씨. 그리고 훈남 배우 온주한 씨 등 진짜 남자들 총출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데 취재진의 프레시대를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김옥빈 씨. 어, 반가운 얼굴인데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최민수 씨는 김영철 씨와 카리스마 대결 펼친다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기파 배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탄탄한 스토리도 한몫합니다. 끝은 사랑처럼 허무하고 오직 칼만이 영원합니다. 고려시대판 로미와 줄리엣이 온다. KBS의 수목 드라마 칼과 꽃은 고려와 영유왕후의 딸 무영이 아버지를 죽인 영계 소문의 서자 연춘과 사랑에 빠진 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 애절하고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복귀한 게 6년 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왜요? 많이 어려워요. 특히 제 오른쪽에 계시는 어느 분이시죠? 아니요, 감독님이요. 아, 그래요? 네, 감독님 서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번 칼과 꽃에서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 GM블루의 이정신 씨인데요. 연기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선배님들한테 연기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최정상 인기 아이돌 그룹 CN블루의 훈남 기타리스트죠. 이정신 씨.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 공장장이다. 아, 바로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잘 치는 줄 알았더니 한 차례 연기에도 도전한 바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어요. 어떻게 이런 거 다 해오니? 에이, 불이 쫑도가지고 내 분야를 찾았으니까 진가를 발휘하는 거지. 이처럼 요즘은 아이돌 스타들의 연기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기리에 종영한 KBS 드라마 드림아이에서 2PM의 태균 씨는 연기자로서의 재능을 과시한 바 있고요. 1세의 수지 씨 역시 안정된 연기를 펼치며 영화까지 진출, 국민 여동생의 애칭을 얻게 됐죠. 또 드라마 직전의 신에서는 2AM의 조건 씨가 극중 캐릭터를 완벽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 되겠죠?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재다능한 아이돌 스타의 활약. 그런데 이런 아이돌 스타의 합류는요, 작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아유, 오늘 일은 다 왜 이러냐. 됐어요.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이런 그 다른 이제 비슷한 톨의 연기자들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도를 통한 이런 이제 주연급 캐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이득을 보죠. 그런데 이날 제작 발표 현장엔 이색적인 화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CN블루 팬들이 보내준 이정신 씨의 응원 선물 쌀 화환인데요. 이정신 씨 어깨에 팬들이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이야. 주전 사극이 범람하고 있는 드라마 시장에서 진짜 사극이 뭔지를 보여줄 새 수목 드라마 칼과 꽃. 최민수 씨, 첫 방송이 된 첫 방송한 시청률 몇 퍼센트 정도 이상? 궁금한데요? 99%요. 역시 민수 형님 통이 크십니다. 30% 됐으면 좋겠습니다. 30% 되면은 뭐 하실 건데요? 그러면? 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이정신 씨. 그런데 이때. 어? 아, 엄태웅 씨 너무 무리수 든 거 아닐까요? 센 공약으로 나중에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네. 20% 넘어가면 그때 제대로 공약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부터 기대할게요. 네. 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면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1밤 10시 첫 방송될 새 수목 드라마 칼과 꽃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 저녁입니다. 명품 사극 칼과 꽃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성현 씨의 출국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네. 두 분의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못했지만 네. 제가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두 분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 오셨대요. 신혼여행은 못 갔지만 이 얼마나 달콤한 여행인가요? 네. 저는 그냥 다만 좀 씁쓸하고 배가 아프고 부럽고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식까지 다 아세요? 그러게요. 남의 소식은 잘 알고, 그죠? 좀 본인 좀 열심히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소개팅도 시켜주고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네. 네. 또 이런 어떤 소문이 있는데요. 네. 정말 대박입니다. 글쎄,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밭에서 석유가 난다고 합니다. 아이, 거짓말, 거짓말. 제가 거짓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야. 정말 진짜입니다. 진짜야. 진짜입니다. 네. 네, 정말 그 소문의 진실 파헤치러 정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야. 사실이야.